이번엔 내가 이긴다 요루루. 웃기고 있네. 오빠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위바위보. 이것 봐, 내가 이겼지. 그럼 이번 벌칙을 실행시켜주지. 안돼. 어때? 아주 만족스럽구만. 여장이라니. 이 천하의 김니아가 여장이라니. 여장 벌칙이라니. 오빠 친구 왔나 본데? 땡땡이? 안 돼! 이런 모습 들켜서 평생 놀림감이 될 거야! 어떡해! 진짜 지가 놀자고 해놓고 왜 안 나오? 어? 안녕하세요? 요루야, 리아는 어디 갔어? 오빠라면 바로 여기. 여기 있다가 방금 리아는 잠깐 외출했죠. 아, 그래? 근데 넌 누구야? 아, 뭐하는 짓이야! 이 사람은 바로! 리아 사촌 누나야! 아하, 어쩐지 리아랑 닮으셨더라. 에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 리아가 게임 쩔어달라고 해서 모처럼 시간이 나서 쩔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없다면 못해주겠네요. 그럼 이만 전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쩔을 해준다고? 댕댕이는 내가 아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주 고렙! 그런 캐릭터의 쩔을 받는다면 엄청나게 버풍 레벨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난 여장한 상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멈춰 세우자. 잠깐만! 리아가 전해달랬어! 내가 대신 좀 받으라고! 쩔을요? 그럼 나랑 PC방에 가면 되는 거야! 뭐야, 이 누나 나한테 관심인가? 이것은 데이트 신청? 네, 좋아요. 아, 뭐야, 설마 그 꼬라지로 밖에 나갈 생각이야? 너 한마디만 더 해봐라. 주먹으로 그냥, 알지? 댕댕아, 갈까? 아, 네. 빨리 가자. 둘 다 왜 저래? 아유, 좋아. 방금 레벨업 또 했어. 계속 전해줘. 네, 누나. 근데 왜 누나가 리아의 일을 대신해줘요? 우린 아주 친하거든. 그렇군요. 누나, 잠깐만 기다려요. 빨리 졸박 조금만 받고 집에 가야겠어. 슬슬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누나, 이거 먹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누나. 리아한테 이런 누나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누나 좀 귀엽다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이 녀석 설마. 근데 누나는 혹시 남친 같은 거 있어요? 설마 나를 혹시... 저는 뭐 한 번도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궁금해서. 나를 좋아하나? 이런 젠장! 이 상황은 피해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대답하기 곤란하면 됐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누나, 우리 이제 갈까요? 그래!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요? 조금 먹고 갈까요?
근데 나 돈 없어. 에이,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떡볶이 주세요. 어? 그래 학생. 왠지 미안한데 떡볶이는 맛있어 보이고 이거만 딱 얻어먹고 집에 가서 김대로 돌아와야겠다. 어, 탱대가 떡볶이 잘 먹을게. 둘이 형제인가봐?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는 누나예요. 아니다. 아는 누나라기보다는 이쁜 누나? 누나 천천히 먹어요. 떡볶이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을게. 잘 맞네요. 리아가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랑요. 역시 사촌인가? 아이 다 먹었다. 집에 갈까? 그래요. 데려다 줘서 고맙고 잘 가. 누나. 팸에 보낼 수 있게 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 안 돼. 안녕. 그렇구나.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굴었죠.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네, 나중엔 꼭 알려주세요. 빨리 가. 그리고 내일 학교 끝나고 리아랑 또 놀러 올게요. 아, 가라니까. 내일도 진짜? 리아 집에 있으시죠? 가라고. 그럼 내일 봐요. 뭔가 조치를 해야겠어. 머리 아파. 괜히 여장한 거 안 들키려고 했다가 일만 커지는 거 같은데. 댕댕아, 너 왜 그래? 미안 리아야. 어? 나 너희 사촌 누나한테 홀딱 반해버린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 푸근한 공 같은 얼굴을 마구 쓰담쓰담쓰담 해주고 싶어. 그래. 그래서 말인데. 오늘도 너희 사촌 누나 집에 있지? 오늘 같이 가자. 우리 사촌 누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오기로 해서 말이야. 너가 집에 와도 마주치려면 한참은 기다려야 될 걸. 아니면 한 1년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 괜찮아. 그럼 이따 같이 가는 거다. 안 돼. 정말 그럴 거야? 내가 어제 더 없는데도 네 게임 캐릭터 절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안 돼. 미안. 그럼 오늘 또 전해줄게. 됐지? 전해준다고? 어쩔 수 없군. 알았어. 폭풍 레벨업이다. 우후! 고마워. 덕분에 아주 레벨업이 아주 쏙쏙 되는구만. 근데 집에 도착한 지 한참 됐는데 너희 사촌 누나는 언제 오는 거야? 물어볼게. 뭐야?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와? 짜증나게. 할미, 나 좀 도와줘요. 아유, 뭐가 문제인데 뭐가? 그게 사실은 땡땡이가 나를 좋아해. 여자가 나를 사촌 누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좋아하고 있어. 뭐? 그래서 말인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럼 이거 어때? 응? 어떤 거? 근데 여긴 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야? 준비됐지? 땡땡이 오빠 마음 가고 단단히 해. 무슨 일이길래? 안녕 땡땡아. 나 리아 사촌 누나.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나 사실 외국으로 떠나. 난 원래 저기 멀리 러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어. 그러다 잠깐 사촌동생 리아와 요루루를 보러 들렸을 뿐이야.
만약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리아에게 이 비디오를 너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했어. 나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라 못 만날 테니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 그럼 댕댕아 안녕. 살룸. 그런 거구나. 미안. 진정해. 진정 말 못해서 미안. 우리 누나 카자흐스탄 갔어. 오. 그럼 아쉽다. 마음도 전하지 못하는 어쨌든 이제 알았으니 됐지. 얼른 집에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이제 집에 가볼까. 댕댕아 잠깐 할 말이 있어. 그래도 사촌 누난 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오, 들킬 뻔했네. 오빠는 진짜 나쁜 오빠야. 뭐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여장시킨 네 잘못이잖아. 뭐래,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딴 꼬맹이가. 이 왕대가리가. 왜, 네가 뭔데. 머리채 잡아, 머리채 잡아 그냥. 난 냥이야. 사랑했다 누나.